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해상 케이블 관련된 쪽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내 뭐 금리 부분 때문에 조금은 일정 부분 좀 두려움이 아직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저 케이블 쪽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 전력망 연결 수요에서 고성장이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상풍력 잠재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공급 부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건설 비용 중에 전선과 포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40% 정도 수준이고요. 이 가운데 해저 케이블만 약 5에서 10% 수준입니다. 해상풍력 1기가와트 설치 시 해저 케이블은 평균 3억 4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향후 10년간 382기가와트 정도 수요 전망에 따라 해저 케이블 시장은 1,300억 달러가 형성이 됩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망은 지난해 16,000km에서 2050년 245,000km에 이를 전망인데요. 연평균 8,200km 해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21% 성장하면서 총 발전 용량이 447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먼바다의 특성상 해저 케이블에 더욱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다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나 공급망 경색 등이 해상풍력 시장에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케이스는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 가동하면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했던 목표를 제시했고요. 한국 해저 송전망을 통한 전력 연계 방향이 성사된다면 대규모 해저 케이블 수요가 기대되는 점에서 단기적인 금리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상당히 우상향 그림의 가능성이 높다 점칠 수 있습니다. 네, 해저 케이블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이 역시 해저 케이블 쪽은 LS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과점 경쟁 체제인데요. 선두권 업체들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고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전년비 선두권들이 191% 정도 수주 잔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LS 전선도 유럽 테넷 프로젝트 포함 4조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고 LS 전선 해저 케이블 매출액은 올해 4,40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6,000억 정도를 이어서 27년부터 조 단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저 5톤까지 적극적인 증설을 통한 대응 계획을 하고 있고요. LS 마린 솔루션과 시너지 효과도 본격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해저 케이블의 생산, 시공,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턴키 수주에 더욱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통한 해저 케이블 시장의 선점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해저 케이블과 관련해 LS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